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박승동입니다. 오늘 시간에 제가 여러분 앞에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2020년, 즉 내년 학교 수학 내신 공부와 그리고 2021학년도 수능 수학 완전 정복을 위한 제 뉴 지피지기 시리즈 강좌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자, 제 이 뉴 지피지기 시리즈 강좌는 교과서 수학입니다. 여러분 수학 교과서 공부 잘 안 하지요? 그 큰일입니다. 수능 출제하시는 분이나 학교 시험 문제 내시는 분이요. 이제 교육과정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전 문제들을 참고하기보다는 교과서를 참고해서 문제를 내고 출제합니다. 제 뉴 지피지기, 지피지기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알고 뭔가 상대편 뭐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즉 기본 개념의 기자, 기출 문제, 이미 출제되었던 문항의 기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출 문제는요. 예전하고 단원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3 또는 고2 때 치렀던 학평 시험 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는 학교 시험 문제 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어느 정도 수학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고 그리고 상대편인 즉 어떤 학교 시험이라든지 수능 시험이죠. 무엇이 어떻게 출제되고 무엇을 배워야 하고 익혀야 되는지를 안다면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뜻에서 지피지기 시리즈 그리고 백전백승은 실전 문제 시리즈로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수학부터 시작해서 수 1, 수 2 그리고 선택 영역인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학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모든 문제와 내용들은 교과서의 원리와 개념 문제들을 100% 반영하였고 여러분이 올바르게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제 뉴지피지기 강좌 고1 수학부터 확률 통계까지는 이미 완성되어서 다 오픈이 되어 있죠. 그리고 11월 중으로 미적 강좌 그리고 12월에 기하 강좌를 함께 올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강의들은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가? 먼저 1학년들이 주로 학습하는 뉴지피지기 수학, 고1 수학이요. 6개 단원으로 저희 강좌는 단원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지런히 열심히만 한다면요. 이 한 단원 공부하는데 한 뭐 길게 일주일, 뭐 열흘이면 하고도 남습니다. 제1단은 다항식부터 시작해서 제6단은 경외수까지 주로 고1 학생들 대상으로 학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능을 대비한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 주어져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모르면 그 다음 과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학년 수학은 모든 학생들이 다 기본적으로 학습해야 되는 필수 과목입니다. 그 다음은 2학년들이 주로 학습하는 것은 수학1과 수학2입니다. 예, 순서대로 학습해야 됩니다. 수학1은 크게 3개 단원 1.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인데 예전 선배들의 교육 과정에 지수 로그 그리고 미적분에서 배웠던 지수 함수 로그 함수를 합쳐서 약간의 내용의 변화가 주어져 있습니다. 예전 이과 학생들이라면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에서 문과 학생들이 배웠던 시험 문제 출제되었던 지수 로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는 예전 문과 학생들은 시험범위에 들어오질 않았죠. 지수 함수, 로그 함수 그래프에 대한 성질을 이용한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까지를 학습하면 됩니다. 물론 최대 최수까지 나옵니다. 그러나 지수 로그 함수의 극한이나 미분법은 이 수학 1 지수 함수, 로그 함수 단원에 없습니다. 그리고 삼각함수 이 부분이 여러분 가장 어렵습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이 삼각함수가 1학년 교과에 들어가 있었는데 좀 많이 어려웠어요. 문제도 까다롭고 중학교의 기본 도형 또한 필요로 했기 때문에 힘들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학교 시험이든지 간에 수능이든지 간에 가장 공부하는데 힘든 단원이 수학 1의 삼각함수 단원입니다. 삼각함수 단원은 가장 철저하게 잘 공부하고 두세 번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수열은 뭐 예전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수 1을 정확하고 철저하게 학습한 다음에 수학 2를 학습하면 되는데 이 수학 2는 사실 여러분 선배들이 배운 교육과정에서 미적분 1에 해당됩니다. 다만 다른 점이 뭐가 있죠? 예, 수열의 극한이나 급수는 배우질 않습니다. 그건 선택 교과로 넘어가 있습니다. 함수의 극한과 연소 그리고 미분 적분인데 아주 간단한 다항함수의 미적분이고 주로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미분과 적분에 나오는 수학의 기본 원리들을 모르면 선택 교과인 미적분을 공부할 수 없기 때문에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은 반드시 수학 2를 철저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1학년에서 고1 수학 6단원을 공부하고 그리고 2학년에서 수학 1과 수학 2 차례대로 공부한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상 3학년에 넘어오면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벡터 중에서 한 과목 이상을 선택해서 공부하면 되죠. 그 중에 확률과 통계요. 예전에 여러분이 선배들이 배웠던 것보다 내용이 조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예전 형식의 구 기출문제들은 거의 뭐 절반 이상 필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는 것은 교과서 완전 정복입니다. 그 다음에 미적분이 사실은 선택할 때 제일 애매합니다. 분량이 제일 많습니다. 당함수가 아닌 미분 적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수열의 극한이라고 해서 아마 미적분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이과 학생일 겁니다. 그래서 예전 수능 문제에서 문과에서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토형을 이용해서 즉 급수의 합을 토형에 이용하는 문제인데 이제 미적분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 내용은 없습니다. 수능에 안 나온다는 게. 하지만 주로 이과 학생이 공대나 자연과학대를 가는 학생들이 선택할 때 수열의 극한이 수능 시험범에 들어갑니다. 좀 제일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공통 과목인 수학 1에서는 삼각함수가 가장 여러분을 힘들고 어렵게 할 겁니다. 그리고 선택교과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게 할 것은요. 사실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게 된다면 통계 단원에서 이산확률 변수와 이산확률 분포에서 기대값 구하는 문제가 가장 어려운 고난도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은요. 미분과 적분에 뭐 복잡한 건 좋지만 선택 과목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분 적분의 어려운 문제를 내기보다는 수열의 극한에서 토형을 이용한 급수의 즉 등비급수예요. 그 문항이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하는 일단은 내신을 위해서 준비하셔야 되고 2022학년도 수능을 위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한 가지 달라진 특징이 있습니다. 공간 벡터가 빠졌습니다. 평면 벡터와 2차 곡선을 중심으로 학습하시면 됩니다. 자, 1학년, 2학년, 그리고 3학년에서 선택하는 것 단원 순서대로 학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 이제 봄부터는 수학 1부터 시작해서 미적분까지 실전 문제 연습 강의 백전백승 시리즈를 차례대로 올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저의 이 강좌의 교재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단원 표지는 이와 같은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끝에 주어져 있는 성취 기준입니다. 예전에는 학습 목표라고 하였죠. 이 성취 기준을 정확하게 이번 교육과정에 표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확률 단원의 성취 기준은 제1부터 시작해서 7까지인데 이 하나하나가 어느 수준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 내가 도달해야 될 성취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올바르게 성취했는가 물어보기 위해서 이 성취 기준 하나마다 문제를 하나씩 물어본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항상 공부를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죠. 무엇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부해야 되는가 성취 기준을 모르고 공부를 하는 건요. 그래서 옷 안 입고 밖에 나간 거하고 똑같습니다. 반드시 성취 기준을 먼저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제 강의 교재에 강좌의 특징은 성취 기준을 제일 먼저 익혀라. 교과서에는요, 이 성취 기준이 단원 시작할 때 주어져 있습니다. 아하, 이 단원에서는 이런 정도의 어떤 성취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만 공부하면 되겠네 라고 해서 공부해야 되는 수준 범위를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교재에 들어가면요, 이와 같은 식으로 교과서처럼 수록되어 있는데 교과서보다는 페이지당 분량이 좀 많습니다. 이게 먼저 특징은 내용이 설명되어 있고 그리고 증명이란 말을 하지 않고 설명이라고 합니다. 왜? 앞 수준이 좀 낮게 되어 있어요. 수포자를 없애기 위한 수호자,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 수학을 즐겁게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까다롭게 엄밀하게 증명을 하지 않고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하거나 보기를 이용해서 아 이런 뜻이다 라고 해서 기본적인 교양과 상식을 강조하고 있는 교육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기본 원리 내용을 배웠다면 페이지를 넘기지 않고 그 페이지에 바로 문제를 하나 내지 두 개씩 연습하도록 되어 있는데 100% 교과서 문제입니다. 그럼 어떤 교과서인가? 아니, 교과서가 하면 열 종류 다 다르다 하더라도 다루는 기본 내용은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 교과서를 다 펼쳐놓고 그게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문항들을 수록하였기 때문에 내신은 물론이고 수능도 교과서로 출제하기 때문에 수능 문제도 완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원리 내용에 있어서는 끝부분에 과제를 설정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원리와 내용을 익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저희 강의 교재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공부했을 때 일부 단원에서는 단원 끝부분에 도전탐구라고 해서 조금 어려운 고난도의 어떤 수학적인 의미, 개념, 원리들을 익히기 위한 스킬, 기능, 일종의 수행평가 도전과제를 서술해놨습니다. 그리고 단원마다 여러 문항의 확인 문제를 연습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확인 문제는 기본적인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고 반드시 알아야 될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뒤 부분에는 조금 어려운 것도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 교과서의 연습 문제에 있는 것들 중에서 반복되는 것을 추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의 강의만 올바르게 공부하면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아니요, 세 마리 다 잡을 수 있어요. 학교 내신 좋은 등급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수능에서도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중간 수준의 4점, 아니, 고난도 4점까지 풀 수 있는 기능을 다 익힐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발 더 나가서 대학별 고사도 익힐 수 있습니다. 자, 이 저의 뉴 GPG기 강의뿐만 아니라 저의 강의를 학습하는 바른 학습 방법은 첫째 제가 강조하는 것은 교과목 단원 순서대로 하십시오. 이런 것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전하고 단원 순서가 바뀌었다면 앞에 있는 것을 이용해서 그 다음 단원의 문제에 간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항의 발문 형식 또한 다릅니다. 앞에 것을 알아야 뒤에 것을 설명할 수 있고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단원 순서대로 학습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성취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 성취 기준의 범위를 벗어나는 건요, 나중에 수학을 전공하거나 진짜 수학에 재미있는 학생들만 취미삼아 하시면 되고 그 성취 기준에 딱 알맞도록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제 교재뿐만 아니라 교과서에 서술되어 있는 줄줄이 말로 설명되어 있죠. 이것을 가장 주의 깊게 공부하셔야 돼요. 요약된 공식이 아닙니다. 중요한 시험에서는 그 공식을 유도하는 기본 원리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제 강의에서 설명, 보기, 그리고 확인 문제 이 순서대로 철저하게 해야 돼.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은 내용 서술과 설명, 보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손으로 쓰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교재 여백이요? 가급적이면 여백 안 만들었습니다. 여백 만들면은 분량만 커지고 교재 값만 올라가죠. 노트를 만드세요. 생략하지 말고 자세히 다 서술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성 들어서 만드는 교재, 문제 해설지 하나 만드는 생각으로 노트를 반드시 만들면서 손으로 쓰면서 공부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이 뉴 GPG기 시리즈뿐만 아니라 2020년 내년에 학교 내신이나 2021학년도 수능을 위해서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첫째, 단원 순서와 원리 설명이 구교육과정과 일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구교육과정에서 이 단원 순서를 보면 수열을 먼저 배우고 수열의 극한을 배우고 미적분을 배웠는데 수열의 극한은 미적분 선택 교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미분이나 적분 단원의 중요한 원리를 설명할 때 극한, 수열의 극한 개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예전 교육과정에서 지수함수와 노고함수는 이과 학생들이 미적분 2에서만 배웠는데 수 1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원 순서가 달라지면요, 다루는 문제 또한 달라지기 때문에 단원 순서가 달라졌기 때문에 설명하는 방식 또한 일부 다릅니다. 그래서 예전 참고서로 그냥 공부하지 마세요. 반드시 바뀐 교육과정에 맞는 것을 공부하라. 그 순서대로 하라. 그래서 단원 순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또 당부드릴 것은요, 공부할 내용의 즉 난이도 깊이가 달라졌습니다.
이를테면 미분 단원에 예전에서는 복잡하게 손으로 그래프 그리는 것이지만 요즘 뭐냐 컴퓨터로 확인하면 돼요. 삼각함수 단원 하나 보면요. 컴퓨터로 그림 그려서 이렇게 그렇지, 저래서 그렇지, 자 컴퓨터로 해봤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수학 때문에 애를 먹는 사람을 줄이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공부의 분량 양과 그리고 난이도가 달라졌습니다. 다만 단원의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중요한 시험에 시험범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 이번에는 시험범에 들어가서 새로 공부해야 되는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수학을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육과정입니다. 이건 무슨 소리인가 하면요, 쓸데없이 까다로운 거 안 다루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쓸데없이 꼭 증명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을 수학을 싫어하도록, 수학을 포기하게 하지 않겠다. 단 한 사람이라도 수학 포기자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고 단 한 사람이라도 수학을 좋아하는 수호자를 더 만들어내려고 하는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에 주의해서 반드시 교과서를 먼저 보고 그 교과서를 기반으로 한 저의 강의를 공부하세요. 어떻게 해요? 단원 순서가 달라졌기 때문에 예전 것 가지고 공부하지 말라. 그리고 또한 공부의 깊이와 난이도, 분량, 그리고 난이도가 좀 낮아졌습니다. 그게 알맞게 하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 교육과정은 재수생에게 유리합니다. 킬러 문제도 했잖아. 그런데 2021학년 돼서 그런 거 없어요. 하지만 재수생도 새로 공부해야 되는 단원이 들어왔다는 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자, 복습이 만점의 지름길입니다. 이거 무슨 소린가 하면요. 학생들이 공부하고 다 했는데 그 다음 뭐 할까요? 질문 게시판에 제일 많이 올라옵니다. 다 했는데 할 거 뭐 없는데 뭐 할까요? 그럼 다 했다면 너 그 책에 너 어떤 문제 변형시켜서 내더라도 다 만점 받니? 동생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니? 아니에요. 10번이고 20번이고 복습하고 다시 복습하면 어떡하나? 틀린 거 오답하는 거 아닙니다. 오답 노트 정리하는 거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내용으로 여러 반에 들어가죠. 매년 다루죠. 10년 동안 4개 반에 들어갔다면 같은 내용으로 40번을 반복한 겁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은 그 정도 수준에 있는 선생님들은 뭘 갖다 주더라도 다 설명해내고 해결해내죠. 자, 여러분이 그만큼 40번 다시 판수하면서 노트에 쓰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소 4번은 다시 노트에 쓰면서 복습해 주십시오. 복습은요, 할수록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처음엔 못 모르겠지만은 두 번, 세 번, 그다음, 이거 이런 뜻이 있네. 가만히 있어. 이건 앞에 거하고도 이런 연관이 됐네. 여기에 내가 미처 생각했지 못했던 것이 있네. 예전에 내가 이것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좀 다르네. 그래서 복습은 그다음 할수록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더 정성이 담긴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요, 절대 다 했는데요, 다 알아요 라는 말 하지 마십시오. 그건 절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내가 모르는 것이 많다. 내가 함부로 나대서는 안 되겠다. 즉 무지를 아는 그 순간이 진정으로 알게 되는 앎의 시작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자, 내년 수능 그리고 학교 내신을 위해서 제 유지피지기 시리즈 그리고 실전 문제 강의인 백전백승 강좌에 대한 학습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